뒤돌리기 6-1번 문제처럼 코너각과 관련된 옆돌리기 배치입니다. 어떤 회전과 속도로 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? 이것이 뒤돌리기 6-1번 문제의 배치입니다. 노란 공을 얇게 쳐서 코너를 돌아 나와서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. 이것이 이번 옆돌리기 배치인데요. 5&1/2 시스템을 이용하면 50에서 0을 향하여 치면 옆돌리기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빨간 공이 빅볼이지만 초급자의 경우 이것이 빅볼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. 5&1/2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뒤돌리기 6번 실전 문제와 달리 두꺼운 두께로 쳐야 할 배치이기 때문에 내 공의 속도를 빠르게 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3팁 이상의 회전을 주면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짧아지기 쉽습니다. 이 경우 2팁으로 강하게 치는 것이 3팁으로 치는 것보다는 투쿠션 후에 서서 나오기 때문에 긴 각이 만들어져서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. 뒤돌리기 6번 실전 문제와 비슷한 배치이지만 밀접구를 치는 두께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